HP 오피스제트 프린터 시리즈의 프린터 차단됨 또는 프린터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는 방법. HP 스마트 앱에 프린터 차단됨 또는 프린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프린터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프린터 제어판 홈 화면에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도구를 선택한 다음 유지 관리를 선택합니다. 펌웨어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예를 선택한 다음 계속을 선택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인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제 해결 단계는 HP 오피스제트 프린터 시리즈에 대한 프린터 차단됨 또는 프린터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는 방법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